안녕하십니까. 한영찬입니다. 이번 강의는 페이지 62페이지 17번 문제입니다. 법인의 감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거죠. 1번.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의 감사는 임의기관으로서 정관 또는 총회 의결로서 1인 또는 수인의 감사를 둘 수 있다. 요거는 맞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조심할 것은 이사는 필수 기관이지만 감사는 임의 기관이다. 따라서 두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둘수 있다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2번, 감사는 법인의 해산으로 인하여 퇴임한다. X죠. 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법인이 해산하게 되면 청산법인이 되고, 청산법인이 되면 이사가 청산인이 되고요. 감사는 그대로 청산법인의 감사. 사원총회도 청산법인의 그대로 사원총회. 따라서 감사는 법인이 해산한다 그래서 퇴임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3번,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지죠. 자, 주의 의무에 대해서는 우리가 원칙적으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 이게 원칙이고요. 다만 예외적으로 친권자, 그 다음에 무상 임치 계약의 수취인 요두 가지만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4번. 감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각자가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맞는 질문이고. 5번. 감사의 임무죠.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것이 있을 시에는 사원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해야 되고요. 이걸 위해서 감사도 임시사원총회를 소집할 수가 있는 거죠. 18번입니다. 사단법인의 사원총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는데 2번이 답이에요. 자, 우리가 비영리법인, 비영리사단법인의 사원권, 결의권은 원칙적으로 평등합니다. 다만 이 평등하다는 이 규정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2번, 민법에 규정된 결의권 평등의 원칙은 정관으로 이를 변경할 수 없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19번입니다. 강행 규정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 4번이 답이에요. 이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사단법인의 사원권은 양도할 수 없고 상속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민법의 규정이에요. 다만 우리 판례는 이걸 임의 규정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정관 등으로 양도 상속을 가능하게 할수 있다는 거꼭 기억해 두시고, 요 4번이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정관으로 양도 상속을 가능하게 할수 있다는 건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20번입니다. 비영리 사단법인의 재산의 귀속 형태는 답은 뭐죠? 3번이 되겠죠, 그죠? 그죠? 3번이 아니라, 잠깐만요. 비영리 사단법인의, 죄송합니다. 제가 틀렸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되겠죠? 자, 우리가 이런 얘기입니다. 자, 권리 능력은 법인과 자연인만 가질 수 있거든요. 따라서, 법인 아닌 사단은 권리를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권리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자연인들의 공동소유인데, 그게 총유고요. 또 조합도 권리 능력이 없다, 권리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 조합을 구성하고 있는 자연인들의 공동소유인데, 그 형태가 합이거든요. 따라서, 법인은 권리 능력이 있어요. 법인은 당연히 권리를 가질 수 있으니까 사단법인, 재단법인의 재산의 귀속 형태는 그 법인의 단독 소유인 것이고요. 답은 2번입니다. 그죠?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 저처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죠? 답은 2번이죠. 21번입니다.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을 찾네요. 5번을 보시면 사단법인의 정관의 의미가 불분명한 때에는 사단법인의 성질상 사원총회 결의 방식으로 정관을 해석할 수 있으며 그 해석은 다른 사원에게도 구속력이 있다는 것이 판례 태도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X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되냐면 결국은 이
사단법인의 사원증의 결의로 정관을 해석했다면 밑에 판례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정관을 변경한 거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정관을 변경하려면 반드시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되고요. 허가가 없는 한 이 정관 변경은 무효인 거죠. 따라서 이러한 해석은 사단법인의 구성원에게 구속력이 없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은근히 잘 내는 편입니다. 답은 5번이죠. 22번 문제죠. 다음 중 재단법인의 정관병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3번을 보시면 정관병행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의 법적 성질은 일정한 일반적 금지 해제로 보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만약에 요 3번 지문을 맞다고 이야기 되면 이게 말 그대로 허가거든요. 자, 근데 우리 판례는 요거를 허가가 아니라 인가로 봐요. 다시 말하면 요거는 허가가 아니라 인가이기 때문에 요 법인이 요건을 갖추어서 정관을 변경했다면 반드시 해줘야 되는 것이고 못하겠다라고 거부할 수 없다는 의미가 되고요. 따라서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는 해제가 아니라 특정한 행위를 보충하는 인가로 이해하기 때문에 3번은 X가 되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23번이죠.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에는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데 이에 관한 판례 태도로 옳지 않는 것이죠. 자, 이런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정관의 기재사항에서 자산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기재사항이잖아요. 따라서 만약에 법인이 기본재산을 취득하거나 기본재산을 처분하게 되면 결국은 자산이 변경이 되고 정관이 변경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 법인이 비영리법인이 기본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정관 변경을 초래하기 때문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허가가 없다면 이러한 취득 처분은 다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3번 지문을 보시면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이 아닌 재산의 매각이에요. 기본재산이 아닌 재산을 매각한다면 그거는 정관 변경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니까 주무관청이 허가가 필요 없겠죠. 따라서 기본재산이 아닌 재산의 매각은 정관의 변경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주무관청 허가를 얻지 않았다면 무효다라는 질문은 X가 됩니다. 24번입니다. 민법상 사단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네요. 자, 18회 기출문제인데 우리가 앞에서 했죠. 정관에 대한 해석은 실질적으로 정관의 변경이기 때문에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는 한 무효다. 2번. 정관의 규범적 의미 내용과 다른 해석이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표명됐다면 실질적으로 뭐 한 거죠? 정관을 변경한 거라는 거죠. 따라서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는 한 무효이기 때문에 그 결의에 의한 해석은 그 구성원에게 구속력이 있다는 질문은 X고요.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자, 25번 문제죠.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거죠. 기억. 사단법인의 설립 행위는 일반적으로 합동 행위로 이해하기 때문에 단독 행위이며 X죠. 단독 행위가 아니라 합동이고 물론 요식 행위라는 것은 맞습니다. 기억은 X네요. 4번. 사단법인의 정관에 대해 사안총의 결의로 그 규범적 의미 내용을 확정한 경우에는 주무관청이 허가가 없으면 무효죠. 일단은 무효인 겁니다. 따라서 사원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미음번 보시면 법인의 대표기관인 이사감사청산이죠. 이미 틀렸어요. 왜 틀렸냐면 감사는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닌 거죠. 따라서 감사의 행위는 법인의 대표기관의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법인에게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사, 감사, 청산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법인이 그 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질문은 X고요. 따라 답은 2번이 되네요. 자, 26번입니다.
민법상 법인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일단 법인이 권리 능력을 취득한 시점은 설립 등기한 때예요. 법인이 권리 능력이 상실될 때, 법인의 권리 능력이 소멸될 때는 어떠냐면 청산, 종결 등기한 때가 아닙니다. 이때는 실질적으로 청산 사무를 마쳤을 때 비로소 권리 능력이 소멸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따라서 한번 법인에 대한 청산 종결 등기가 격려되었다면 청산 사무가 종결되지 않았더라도 그 법인은 소멸한다는 질문은 X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입니다. 재단법인과 사단법인의 공통 해산 사유가 아닌 것은 이거는 개념이죠. 자, 재단법이라는 것은 뭔가요? 재산의 집합에다가 법인격을 부여한 것이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재단법인에는 사원이 없어요. 사원총회가 없는 거죠. 따라서 사원총회의 결의로는 재단법인을 해산할 수가 없는 것이니까 1번 사원총회의 결의가 되겠죠. 이렇게도 시험 문제를 아주 잘 냅니다. 자, 넘기셔서 28번입니다. 법인의 해산과 청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찾네요. 자, 1번 법인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자,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면 법인을 해산해야 되겠고, 꼭 그럴까요? 만약에 가능하다면 그 목적을 변경하면 그 법인을 존속시킬 수가 있잖아요. 따라서 정관을 변경하여 법인을 존속시킬 수 없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29번 문제입니다. 민법상 사단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을 찾는데, 자, 4번을 보시면, 자, 채권 신고 기간 동안에는요, 변제하면 안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신고를 막 받고 있잖아요. 받고 있는데 만약에 받다 보니까 갚을 돈보다 재산이 적어요. 근데 만약에 누구한테 먼저 돈을 갚아버리면 그 사람에게만 부당하게 이득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채권 신고 기간 동안은 기다려야 되고요. 변제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4번 청산인은 채권 신고 기간 내에는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변제할 수 있다. X. 이미 알고 있다 하더라도 신고 기간 내에는 변제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30번입니다. 갑법인은 A법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기로 계약을 하였으나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청산 단계에 들어갔다. 그런데 청산이 그 부동산을 임의로 B에게 매각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해 준 후 갑법인은 청산 종결 등기라 했다. 한편 갑법인의 정관에 의하면 법인 해산 시 잔여 재산은 이사의 결의에 따라 유사한 목적 내지 목적을 다른 단체에 기부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옳은 조합은이죠. 자, 키워볼게요. 기업 법인 해산 시 잔여 재산의 기소권자를 직접 지정하지 아니하고 이사입니다. 아이고, 이자가 빠졌네요. 이사회의 결에 따라 이를 정하도록 하는 등의 귀속입니다. 이렇게 두 글자 빠졌죠. 귀속 권리자의 지정 방법을 정해놓은 정관 규정은 유효하다. 맞는 질문이죠. 자, 우리가 잔여 재산은 어떻게 가져갑니까? 첫째, 정관으로 지정된 자. 만약에 정관으로 지정된 자가 없다면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서 유사 목적으로 처분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그래도 잔여 재산이 남으면 국고에 기속하거든요. 그러면 정관으로 지정한 자가 누구냐에 대해서 꼭 안영찬이다, 홍길동이다 이렇게 사람을 지정할 필요는 없고요. 지정 방법을 정해놓은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기억은 맞는 지문이 되겠죠. 2번 이사의 의결에 의하여 잔여 재산을 처분하도록 한 정관의 규정은 성질상 등기하여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청산인의 대표권에 관한 제한이라고 볼 수 있다. X죠. 이 잔여 재산의 기속 문제는 대표권 제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대표권 제한이 아니죠. 그렇죠? 따라서
new번은 뭐가 되죠? x가 되겠죠. 1번, 만약 갑본인의, 티급본이자, 청산인 자녀 재산을 B에게 처분한 행위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이거는 맞는 질문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청산법인은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 능력이 있고요. 또 따라서 청산인은 청산 목적 범위 내에서만 대표권이 있는 거죠. 따라서 해산 거리 후 청산 단계에서 임의로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것은 목적에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무효이다.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1번, 만약 갑법인의 청산이 동시에 A법인의 이사인 경우 갑이 A에게 그 중요한 재산을 이전한 행위는 쌍방 대리 금지 원칙에 반한다. X가 됩니다. 쌍방 대리 금지에 반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고 있고 밑에 판례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번, 만약 갑법인이 파산 선고를 받아 갑법인에 대한 파산 절차가 종료되었다면 자녀 재산이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갑법인은 소멸한다. 다시 말하면 자녀 재산이 있다면 청산 사무가 종결되지 않은 거고요. 자녀 재산이 있다면 청산 사무가 실질적으로 종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인은 뭐 되잖아요? 소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억 디귿에서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조금 까다롭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나오기는 어렵죠. 너무 긴데 그래도 내용은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31번입니다.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법인 아닌 사단은 뭔가요? 법인으로서 실체를 갖추고 있지만 설립 등기를 안 하고 있는 사람의 모임. 따라서 뭐가 없는 거죠? 권리 능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이런 표현으로도 쓰기로 하고요. 다만 주의하실 것은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이 법인 아닌 사단에게 뭐는 인정되냐면 당사자 능력이 인정이 돼요. 따라서 법인 아닌 사단도 소송의 당사자, 원고, 피고가 될 수 있고요. 또 등기의 당사자, 등기 명인이 될 수 있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옳지 않는 것을 찾는데 3번 보시면, 그 다음에 따라서 1번 보시면, 옳지 않는 것을 찾는데 1번. 법인 아닌 사단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왜요? 등기에 대해서 당사자 능력이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법인 아닌 사단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교회나 종중이고 또 아니면 입주자 대표회의나 재건축 조합 같은 걸 들 수가 있고요.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법인 아닌 사단은 권리 능력, 권리를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법인 아닌 사단의 소유물은 구성원들의 공동 소유고요. 구성원들의 총유가 됩니다. 총유의 가장 주된 특징은 뭐냐면 지분 자체가 없다는 거죠. 따라서 예를 들어서 교회면 교회를 다니면 권리가 있고요. 관두면 땡인 것이고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재산을 분배해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교회 신도들이 집단적으로 탈퇴한 경우에 신도 수에 따라서 재산을 뭐 할 수 없어요? 나눠가질 수가 없는 거죠. 왜요? 총유는 뭐가 없습니까? 지분이 없으니까. 따라서 교회는 분열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3번 법인 아닌 사단의 교회가 사단인 교회가 두 교회로 분열되고 분열되기 전 교회 재산이 분열된 각 교회 구성원들에게 각각 총유적으로 기속된 형태의 구유의 분열은 허용된다. X고요. 관두면 땡입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관두든 집단적으로 관두든 그 교회 재산은 남아있는 신도들의 총유가 되는 것이 원칙이고요. 그 교회 재산이 분열되거나 나눠질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 그 이유는 총유는 뭐가 없기 때문이죠? 지분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32번 볼까요?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 아닌 것은 나와있죠? 5번 사립대학교입니다. 자,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제 한양대학교를 나왔는데
한양대학교를 뭐라 그러냐면 학교법인, 재단법인 한양학원이죠. 한양학원. 이 한양학원이 법인이고 뭐인 거예요? 재단법인인 거예요. 그 한양학원 속에서는 유치원도 있고요. 초등학교도 있고, 중학교도 있고, 고등학교도 있고, 대학교도 있는 거죠. 대학원도 있고, 얘기죠. 그러면 이런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는 이 법인을 구성하고 있는 뭐인 구성분자인 거죠. 따라서 법인인 것은 한양학원인 것이고 그 안에 있는 대학교, 중학교는 그 법인을 구성하고 있는 영점을 구성분자. 각각의 대학이나 학교가 뭐일 수는 없어요? 법인일 수는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뭐가 될 수도 없어요?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일 수도 없는 겁니다. 따라서 5번, 사립대학교는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그렇죠? 다시 말하면, 사립대학교 자체가 재단법인인 것이 아니라, 한양학원이라는 재단 속에 있는 뭐예요? 구성분자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3번입니다. 권리 능력 없는 사단에 대한 판례 입장과 다른 것은이죠. 5번을 보시면, 자, 법인 아닌 사단, 권리 능력 없는 사단에 대해서는 민법의 규정이 준용이 됩니다. 적용이 돼요. 뭐에 관한, 법인에 관한 민법 규정이에요. 근데 빠지는 것은 뭐가 있겠습니까? 아, 등기죠. 등기에 관한 사항은 제외하고죠. 왜냐하면 법인 아닌 사단,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은 뭘안 하고 있죠? 등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모든 것은 법인에 관한 민법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따라서 5번 보시면 주택조합의 대표자가 외관상 이게 손해를 그것이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긴 것이라면 주택조합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질문은 X가 됩니다. 민법 규정이 적용돼 대표권 남용이거든요. 따라서 원칙 주택조합이 책임을 부담하고요. 다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경우에만 책임을 부담하. 답은 뭐죠? 5번이 되고 주의하시기 바라고. 다시 말하면 등을 제외한 법인에 관한 모든 민법 규정은 법인 아닌 사단에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 거죠. 예를 들어서 교회가 문을 닫게 됐어요. 교회가 망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신도들이 개인 재산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은 아닌 거죠. 따라서 2번, 법인 아닌 사단의 채무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구성원 각자 그 지분 비율에 따라 개인 재산으로 책임을 진다 X고요. 또 실제 여기서 개인 재산으로 책임을 안 진다는 것도 틀렸고, 또 지분 부일이란 말도 틀렸죠. 왜냐하면 법인 아닌 사단의 소형태는 총이고, 뭐가 없습니까? 지분 자체가 없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35번입니다.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네요. 1번.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해서는 법인에 관한 민법 규정 등 뭐는 빼고요? 등기를 제외하고는 적용이 되죠. 따라서 2번을 보시면 법인의 대표권 제한에 등기에 관한 규정은 법인 아닌 사단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등기에 관한 규정은 거래 안전을 위해 법인 아닌 사단에도 유추 적용된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36번입니다. 법인에 관한 다음 민법 규정 중 비법인 사단에 유추 적용될 수 없는 것은 할수 없는 것은이죠. 자, 등기에 관한 사항은 뭐할수 없습니까? 적용될 수 없습니다. 왜요? 법인 아닌 사단은 뭘 하지 않고 있습니까? 등기하지 않고 있으니까요. 1번.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게 뭐죠? X고, 이게 적용할 수 없는 거고 답이 되는 거죠. 37번입니다.
감정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유효한 행위가 되는 것은 일단 3번을 보시면 부재자의 생사가 불분명한 경우에 부재자가 정한 재산 관리 권한을 넘는 행위죠. 이게 답이 되는 거죠. 기억나시나요? 자, 이런 얘기죠. 관리인은 보존행위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행위와 계량행위, 관리행위를 할 수 있거든요. 자, 이러한 행위를 초과해서 하려고 한다면 누구로부터요? 법원으로부터 얻어야 되고 법원에 허가가 없으면 뭐가 되는 거죠? 무효가 되는 거죠. 따라서 권한을 넘는 행위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므로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나머지 것도 1번 사단법인의 해산 결의는 법원의 허가가 아니라 주무관청 후 허가를 얻어야 되고요. 2번 재단법인의 정관 변경 행위도 뭐가 필요합니까?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죠. 법원이 아닙니다. 그죠? 4번 미성년자가 자신의 노무 제공에 따른 임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독자적으로 할 수가 있고요. 5번 친권자가 미성년자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것이니라 미성년자인 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 따라서 법인의 허가가 필요한 것은 몇 번입니까? 3번이고 3번이 답이 되는 것입니다. 38번입니다. 비법인 재단의 재산 소유 형태는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건 뭐죠? 4번 재단의 단독 소유로 이해합니다. 다솔이 재단의 단독 소유로 이해하고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권리의 주체가 끝났고요. 이제 다음 강의부터 74페이지에 권리의 주체가 끝났고, 권리의 객체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